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눈덩이처럼 굴러 커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 가장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게 뭔가 하면은 인수위에서는 496억이 든다 했고, 민주당, 특히 저는 1조 이상이 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TV에서 온통 한 일주일은 토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 말이 맞다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496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그 시설공사 한 곳으로 모으는데 193억이 국방부 든다고 167억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193억 정도 추계하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청사 방호시설공사가 3년 동안 65억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전용해서 앞에 오픈형 펜스도 치고, 대통령실 방호에 쓰고 있고, 또 원래 이것이 다그 사용이 못 되고 있어요. 왜냐? 대통령 경호 개념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예, 그 울타리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진행되고 있고. 65억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거죠? 예, 그 최종 지금 65억의 목표를 맞추고 있는데 뭐 최종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여쭤봐야 그리고 될것 합참 같습니다. 신축하는데 지금 합참 이전 TF가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합참 건물만 짓는데 2,980억 드는 걸로 추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장관님도 이렇게 얘기했고 국무총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예,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합참 의장 공간이나 합참 필수요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5천억 이상 듭니다. 아파트는 뭐 추가로 신축하는 건 없고 합참 의장 공간은 아마 추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아파트도 다시 계산을 해보세요. 필수 요원들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필수면 거기에 수방사 아파트 그 다음에 세워지면 거기 대통령실 삽니다. 추가 예산으로 대통령 들어와야 되고 또 영빈관도 새로 지어야 되고 특히 미군 잔류기지 이전 지금 이전하려고 하고 있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전 장관은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 대통령실 옆에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하면 더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전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이건 이전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실 담벽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 그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새로 한다면은 저는 이거 임기 5년 내못 한다고 봐요. 세개 허들을 넘어야 돼요. 하나는 한미 정부 간의 협의가 돼야 되고, 만약 후암동 지역으로 간다면 주민들의 동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 국회 비준이 돼야 돼요. 드래곤 힐 호텔은 우리 한측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전한다면. 우리가 이전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은 기존의 원칙을 준용한다면, 이전을 요구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최소한 3천억 이상이 들고, 지금 국방부 그 잔류기지가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는 경우는 비용을 최소로 하는 면도 있어서 그 옆에 놨어요. 근데 후암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저거보다 훨씬 더 예산이 들 거예요. 그래서 1조 이상 눈덩이처럼 예산이 지금 커지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마스터 플랜을 못 짜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이버 사령부도 이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보 지원 사령부의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는 ADD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연구센터로 들어가죠. 대부분 인원은 안보지원사 영내에 있는 별도 건물에 들어갑니다. 계속 두 군데로 나눌 겁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것이 가려? 업무적인 연계성이 좀 직접 관계 없는 그 부서만 가기 때문에, 뭐 업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임시 방편에. 그래서 이런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병현님 수고하셨습니다.